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개구리가 우는 밤이네요. 예, 배경음으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집은 시골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의학계 소식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암 때문에 고생하는 분 아직도 많으신데, 암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는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뭐 수술적 치료 이런 거는 많이 발달해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유전자의 단계에서부터 이런 암세포에 어떤 먹이를 주는 걸 좀 차단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려 가져와 봤습니다. 예. 자, 연세대학교, 잠시만요. 그 전에, 이거 UPI 뉴스라고, 그죠? 예. 그거 가져와 봤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한정민 교수 연구팀이 암세포의 주 영양분인 글루타민을, 글루타민이 암세포의 주 영양성분이래요. 예. 세포 안까지 전달하는 유전자 변이체를 찾아냈다. 고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20일 밝혔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글루타민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면 굶어 죽겠죠, 암세포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암세포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글루타민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글루타민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럼 세포 내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에너지 발생 기관이라고 하는 거 우리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이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연구팀은 SLC1A5라는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유전자 변이체가 글루타민을 미토콘드리아까지 수송한다. 여기에 유전자 이렇게 지금 보면 가닥이, 이중나선 가닥이 있죠. 그쵸? 저산소 조건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가 보죠. 미토콘드리아로 글루타민이 이렇게 이동하게 만드는 그런, 그쵸? 그런 어떤 채널 같은 그런 거, 그쵸?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 기존 SLC1A5 유전자가 세포의 가장 바깥쪽인 세포막에서 글루타민을 옮긴다는 사실 알려져 있지만, 유전자 변이체의 존재를 발견한 것은 처음이다. 유전자의 변이체래요. 변이체, 변이한 거, 그죠? 여기 보니까 저산소 조건에서는 SLC5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세포막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해서 글루타민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나 보죠. 그래서 활성산소, 환원, 뭐 어떻게 되는 거, 자, 다시 봅시다. 그래서, 예. 어쨌든 예, 이 변이체는 저산소 환경에서 높게 발현된다. 저산소환.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가 희박한 환경 이런 데서는 이런 변이체가 많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산소 농도가 낮으면 SLC1A5 유전자 변이체의 발현이 증가하고 암세포의 글루타민 사용이 늘면서 에너지 호흡이 증가하고 대사가 활성화된다. 그렇게 해서 암세포에 글루타민 사용이 늘어난다. 지금 이게 암세포에서 나타나는 그런 미토콘드리아를 얘기하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지금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에너지 대사에 어떤 그런 관여하니까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는 거죠, 에너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빨리 번식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신기하네. 그래서 어쨌든 이 변이체의 발현을 억제한 실험 주에 췌장암 세포를 이식한 다음에 25일 동안 관찰할 결과 암 조직이 괴사했다. 아, 진짜 그렇단 말이지. 야. 와. 그 유전자 바깥 변이체가 변이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런 환경. 그러니까 저산소 환경이 아니라 좀 산소 농도가 적절한 그런 데 되겠죠. 그렇죠? 역시. 그런데서 이제 췌장암 세포를 이식한 뒤 25일 보니까 암 조직이 다 죽어버렸다. 야, 이거 인간한테도 적용될 수 있을까? 이야, 지금 재밌네요. 이번 연구로 암세포의 글루타민 의존성을 공략하는 표적 항암제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학계에서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암세포에 에너지를 차단해가지고 완전 진짜 씨를 말리는 그런 치료법 나오면 진짜 좋겠다. 그죠? 그래서 한정민 교수는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략하는 대사 항암제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그죠? 예. 이런 연구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예. 요즘 보니까 구독자 안 늘어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예. 감사합니다.